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노무현도 배신한 문재인 뒤집어졌다. 잘가라 문재인 혁명가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검찰개혁 정신 배반했다. 진중권이 주장한 세 가지 근거.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후폭풍. 청와대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일파만파. 국민 알 권리보다 중요한가. 이 기사는 2020년 발췌된 기사입니다. 법무부가 정부 측 피의자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4일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지시 없이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면서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길을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가 관련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 구호만 남았다는 근거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인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는다면서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는 둘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다면서 들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치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에 대해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 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다. 위에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 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조국 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라며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일갈했다. 진 교수는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며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유에 대해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다라며 그래서 저렇게 길을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법무부가 하명수사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혁명주의자들의 선동 정치 이제 끝내자. 촛불혁명의 아들 자처한 문 대통령. 선동 선전술로 정치적 반대자 제압. 노무현 원수 갚는다는 미명 아래.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2월 19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당선 1주년 기념행사 리멤버 119에서 한 말이다. 인류가 발명한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게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복종하고 수탈하는 관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04년 12월 5일 파리에서 프랑스 교민과의 간담회에서도 그처럼 혁명을 역설했다. 그가 말한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도로 대한민국에서 계급혁명이 일어나 마침내 지배세력 교체에 성공했다는 감격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촛불혁명의 아들 자처한 문 대통령. 그는 이에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선포식에서 천도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화, 남북평화 등은 전직 대통령이 다 해버려 그 정도는 역사책에 빛이 안 날 것 같아 지방화만큼은 내가 간판을 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5월 광주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의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그는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취임하기 무섭게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명명하고 스스로 혁명의 아들로 자처한 것이다. 혁명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충실한 제자 겸 승계자다. 문 대통령 역시 파리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혁명 예찰론을 펼쳤다. 선동선 전술로 정치적 반대자 제압.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에 자유 평등 박애를 새겨넣었고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혁명은 구지배 세력을 대중의 힘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신지배 세력이 차지하는 과정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용욱이 물었다. 문재인이 대답했다.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이 같은 혁명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구사되는 수단은 언제나 무엇이든 옳다는 인식으로 무장돼 있다. 이들은 선동과 흑색선전으로 대중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문재인 정권 5년은 가치제도 인식의 대혼란기였다. 혁명 세력은 선전선동술로 반대자들을 제압했다. 이들에게 반혁명 분자의 옷을 입혀 광장의 군중들에게 던져 넣어버린 것이다. 노무현 원수 갚는다는 미명 아래 그 선동 가운데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한 정치적 타살설이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 2009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도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거두지 않았다. 문재인 시대에 들어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아래 증오의 대오를 정의의 대오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정치적 반대자들의 말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치적 스타로 만들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반성이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노무현의 유훈 시대는 끝났다는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인용했다. 문 정권의 선동과 흑색선전의 정치는 국민에 의해 저지당했다. 단지 0.73%의 차이일 뿐이지 않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혁명주의자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믿는다. 대다수의 온건한 상식인들을 혁명으로 충동질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주로 언어적이긴 하지만 폭력성 짙은 권력투쟁을 벌일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